안녕하세요. 사직서와 이력서를 가슴에 품은 미생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직장 생활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강사 이창욱입니다. 네, 이렇게 주제를 보면은 행복할 것만 같은 취업 성공이라는 이제 작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건 특히 이제 직장에 막 취업하려는 그런 취업 준비생 혹은 직장에 막 취업한 신입사원에 대한 심리, 그들이 직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심리와 스트레스, 고민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우선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뭐 취업 준비생이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대학에서 앞으로 내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 이제 스펙을 쌓는다, 우리 쉽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요즘 너무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스펙들이 생각하는데 좀 예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는 좋은 대학을 나오면은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뭐 우리 그때 스펙이라고 하면은 뭐 대학, 좋은 대학, 그러니까 대학의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졸업하면은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경쟁이 더 심화가 되고 너도 나도 이제 좋은 대학을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많다 보니까 채용하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돼 있고 여기 지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스펙이 필요하겠죠. 대학 브랜드 네임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장뿐만 아니라 우리 그래서 뭘 보기 시작했냐면은 영어 능력, 뭐 토익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영어 회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취업하는 과정에서 보기 시작했죠. 근데 또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도 나오고 영어 실력도 꽤 많이 갖췄어요.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선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스펙을 원하게 되죠. 우리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여러분이 쌓으려고 하는 많은 것들, 뭐 이제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뭐 해외여행도 다녀서 뭐 경험도 쌓아야 되고 뭐 인턴 같은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스펙을 쌓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 현장에서 취업 준비생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거나 혹은 이제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들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뭐 대학도 아니고 뭐 영어만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봉사활동 이런 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턴십 경험이다. 그러니까 단어로는 인턴십인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하다 보면은 이거는 경험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어떤 경험이냐? 특히 많은 경험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일하고 싶은 직장과 관련된 경험이요. 어떤 경험? 관련된 경험. 그래서 흔히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관련된 일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를 해본다든지 인턴십을 해본다든지 이걸 굉장히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는데 인턴십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죠. 또 인턴십보다 조금 더 뭐 낮은 단계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체험단, 홍보단 뭐 이런 활동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뭐 인턴십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많은 대학들이 대학에 가는 목표가 사실 뭘까요? 대학은 이제 학문을 더 깊은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많은 걸 배워보기 위해서 이게 어찌 보면 근본적인 취지가 될 거예요. 더 큰 학문, 넓은 학문.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대학들의 목표가 학문이 아니라 취업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웃지 못할 안타까운 사건들을 그 현실이죠. 현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대학들은 취업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요. 이제 뭐 교내 교내외적으로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지원 활동, 취업지원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대학에서 영어나 오히려 이렇게 취업을 위한 인터뷰 교육도 하고 있죠. 심리검사, 직업심리검사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걸 잘 활용하면 뭐 취업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조금 더 증폭되는 우리 취업 지원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활동들이 활동 기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통 뭐 취업 준비 기간이라 그러죠. 이게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취업 준비 기간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 기간이 거의 없었어요. 대학 졸업하면 그냥 취업했던 시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기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